냉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타랜 개그맨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는 냉님 누님들, 자 이제 4월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봄꽃 산행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 왔고요. 자 이곳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또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고요. 또 추후에 한 일주일 정도면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가고 일주일 정도 후면 여기 보시는 진달래 축제가 굉장히 유명한 강화에 있는 고려산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리 보는 진달래 축제 그리고 아름다운 진달래 등산 정보 형님 누님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등산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백령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요. 자, 이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달래 군락지까지 간 다음에 뷰를 보고 진짜 고려산 정상석을 찾아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원점 회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누리들 백년사에서 약간 시메트길을 쭉 올라오시면 이런 등산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를 쭉 오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명상길 시작입니다. 걸으면서 발에 집중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봤을 때 이쪽 그 아스팔트 길로 쭉 올라가는 길이 또 있다고 했는데 자 일단은 저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명상길을 시작을 하면서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야, 주위에 진달래 한번 보세요. 아, 위에 과연 그 진달래 군락지가 어느 정도 진달래가 폈을지 아, 기대 만발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형님 누님들. 자, 이게 여러분들 명상길 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여기서 명상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 아스팔트 길로 나가야 돼요. 맞네요, 네. 근데 초반부터는 아스팔트 길로 가지 마시고, 이쪽 명상의 길을 가셨다가, 자, 이쪽 아스팔트 길로 쭉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진달래 군락지까지, 자, 이렇게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진짜. 와. 원래 월요일날 사람이 없는데, 야, 오늘 사람 엄청 많고요. 날씨 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양옆에 군부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촬영하는데, 조금 조심하면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각도가 조금 이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숨차다. 야, 여기 고려 사는 여러분들은 거의 뭐 인증샷 찍으러 와야 되겠네. 이렇게 중간중간 뷰를 볼수 있는 또 전망대랑 포토존들이 있습니다. 야, 저기 군락지 가기 전인데 분위기 이 정도예요. 저기 밑에도 사진 찍는 데가 있고요. 야, 진짜 멋지네. 자, 지금 이제 진달래 군락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야, 이곳은 전망대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찍는 사진마다 다 다양해요. 그래서 너무 멋져. 자,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뭐 제대로 된, 군락지인데, 와, 이게, 야, 왜 이렇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지 알겠네요. 아, 자, 참고로, 이거 진달래 축제를 할때 오시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번잡스럽대요. 복잡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미리, 좀 와보시는 것도 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한번 쭉 가볼게요. 와, 야,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멋지네요. 아름답네요. 이게 뭐 확실하게 만개는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한 80점 정도 뭐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야, 이게 뭐 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와, 진짜 어깨를 막 부딪힌대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형님 누님들은 좀 미리 한번 고려산에 한번 가보시는 거는, 와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고려산 이제 해발 표지판이 있는데요. 여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네. 물론 꽃나들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곳이 정상이 될 수 있겠죠. 여기는 정상이 아니고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데크길로 해가지고 쭉 나가 보겠습니다. 쭉 나가서 헬기장 옆에가 진또배기, 그러니까 진짜 정상이 이쪽에 있대요. 보이시는 이쪽에. 제가 한번 이쪽으로 가서 제대로 된 정상석에서 한번 형님 누님들에게 오늘 고려산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달래 군락지를 지나서 헬기장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량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제가 정상석 쪽 가서 형님 누님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바로 이제 군락지 쪽이고요. 자, 군락지 쪽을 나와서 자, 시멘트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형님 누님들, 드디어 강화 고려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유후. 사실 저기 그 진달래 군락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도 정상 표지판이 있지만은 뭐 저쪽에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꽃 나들이 하신 분들은 저쪽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군락지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쭉 올라오셔서 헬기장 옆에 이렇게 정상석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려산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환상적인 포토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달래 한 70% 80% 정도 핀 상태고요. 또 진달래 축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또 형님 누님들 많이들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진달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형님 누님들, 강화 고려산 진짜 정상석 436.3m에서 형님 누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유후. 형님 누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저쪽 군락지 쪽에 이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상석 쪽 바로 옆에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도시락 타임. 자, 오늘 밥이랑, 야, 우리 또 개그맨 이광채 갓김치, 네, 광채 여수 갓김치와, 자, 그리고 우엉조림, 자, 그리고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육개장 타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너에게 지구를 맡김, 자, 우리 김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 누님들, 오늘은요, 야, 뒤에 진달래 군락지를 배경 삼아서 지금 도시락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조금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더니, 촬영을 많이 했더니 배가 진짜 많이 고프네요. 갓김치, 네. 야, 여기 밖에서는 그냥 뭐 이런 밥이랑 김치 하나만 있어도 너무 맛있죠. 특히 갓김치, 와. 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육개장 타임. 네, 오늘은 진달래 군락지를 배경 삼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네, 형님, 누님들, 오늘 뭐 도시락 타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육개장 타임도 맛있게 가졌고요. 자, 그리고 아름다운 진달래들도 70%, 80% 정도 만개한 진달래들도 행복하게 봤습니다. 자, 이제 원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우리 과일과 떡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 누님들 우리 다음 산에서 만나고요. 형님 누님들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형님 누님들 요 그림을 보시고 구독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구독해 주십시오. 과일 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보고 계시죠? 네. 덕분에 간식 잘 먹으면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두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